자, 오늘은 영어 1, YBM 시사, 박준원, 사과, 공유경제 관련된 내용, 교과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Becoming active as consumers and sellers. 소비자든, 그쵸? 판매자든, 그쵸? 어느 쪽이든 간에 활발해지기. 뭐, 요거 내용, 그쵸? Understanding the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system based on sharing assets and services. 자, 지금 based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앞에 있는 economic system을 수식하는데 사실상 economic system이 sharing economy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라는 건, 그쵸? Based on sharing assets and services. 그쵸? 공유되는 자산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For free, 요금을 받지 않거나, for a fee, 요금이 살짝 있거나, directly from and between individuals. 개인들 사이거나, 혹은 개인들로부터 직접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공유된 자산, 뭐,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경제에 뭔가를 이렇게 공유하고 대가를 받는 거. 이거를 우리는 공유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named in 2011, 2011년에 by Times Magazine, 타임지에서, 그쵸?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쵸? As one of the 10 ideas that would change the world. 전 세계를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전 세계를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서 명명된 공유 경제 모델은 이거겠죠? 여기서 지금 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유 경제라는 말 있죠? 이 공유 경제라는 말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코노믹 모델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로 명명이 되어졌는데, is now transforming the landscape of world economy. 세계 경제의 landscape, 풍광을 transforming, 바꾸는 중이에요. 뭐 여담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깨졌죠, 그쵸? 공유 경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말, 이 팬데믹이라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해서, 경제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유 경제에 글쎄요 그렇게 오래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팬데믹이 끝나고 이게 이런 식의 팬데믹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도 공유 경제 자체는 아이디어도 정말 좋기는 한데. 뭐, 완벽한 치료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지속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named. 그 다음에, economic model,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economic model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타임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여기는, 네, named로 오셔야 돼요. 알았죠? 자, there are five key concepts of the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에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Here you can read about them.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Along with appropriate case stories casting light on what the sharing economy is and how it works. 자, you can read about them.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 내용을. And 다음에 along with appropriate case. 그쵸? 뭐, 해당되는, 뭐, 케이스 스토리하고 함께. 그쵸? Casting light on what the, 그쵸?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가 무엇이고, and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기대되세요. 지금 문장이 조금 길어서 복잡하니까, 한번 적절하게 한번 끊어봅시다. 일단 here는 딱히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도부사로 등장을 한 거라서
뭐 굳이 여기서 뭐 here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You can read about them. 너는요, 했죠? 읽을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그 위에 있었던 다섯 가지 핵심 컨셉트, 공유 경제의 다섯 가지 핵심 컨셉을 말하는 거겠죠? 이 다섯 가지 핵심 컨셉을 읽어볼 수 있고요. Along with appropriate case stories, 적절한 사례의 일화들과 함께, 그렇죠? Casting light, 근데 얘가 어떤 사례냐면 casting light이니까 빛을 던지는 거야, 즉 조명을 하는 거죠. What the sharing economy is, sharing economy가 무엇인지, 공유 경제 자체가 무엇인지, 즉 공유 경제의 정의와 how it works, 그것의 작동 원리, 이런 것에 조명을 던지는. 그렇죠? 이것을 조명해 주는 적절한 사례들과 함께 여기에서 이 나머지 다섯 가지 핵심 개념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부사죠. 하고 싶은 말은 이 앞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너는 이 다섯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기서 읽어볼 수 있어. 여기서 이미 끝났고, Along with appropriate cases stories라고 되어 있는 건 네, 어떤 사례들인데 그 사례들을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사례들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캐스팅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앞에 있는 케이스 스토리스를 수식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internet made all the difference. 인터넷이요, 모든 차이를 만들어 놨어요. Two young men in San Francisco were so poor. 너무나 가난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대시라고 하는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so가 품고 있는 문장을 원인으로 보죠. 가난한 게 원인이어서요. They could not pay their rent. 집세도 못 내고 있었던 게 결과인 거예요. So, 그래서 they thought to rent out their air mattresses. Three air mattresses on the floor. 바닥에 있는, 그렇죠? 에어매트리스 3개를 렌트를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And serve them breakfast.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생각을 한 거죠. 자, 앞에 있는 so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대세 so인데 비해서 뒤에 있는 so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죠. 접속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so는 뭐냐? 아,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부사입니다. 분사가 조금 달라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자, they made a simple website to promote their little bed and breakfast, and three people showed up each paying $80. 근데 이런 걸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더 신기해요. 아주 간단한, 그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to promote their little bed and breakfast. 그들의, 그쵸? 침대와 아침. 작은 침대와 아침을 홍보를 했고요.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8달러를 지불을 했어요. After the guests left,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they thought this could be a big idea.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Now their website offers. 자, 25만 개의 룸을, 그쵸? 3만 개의 도시에서 제공을 하고 192개의 나라에 분포해 있습니다. What they started, 그들이 시작한 건 was a whole new business. 자, 그들이 시작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death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death 쓰시면 안 돼요. 그들이 시작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였어요. 아이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 해주냐?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이 되겠죠. 자, prov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공유 경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이 침대를 빌려주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쭉쭉쭉쭉 발전을 시켜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The evidence, the advance of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brought sharing into economy, 공유를, 그렇죠? 경제에 도입시켰어요. Bring A into B, A를 B에 도입하다,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를 경제에 도입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 Thanks to the internet, 인터넷 덕분에요. And digital technology, 인터넷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덕분에. Thanks to. Now there is much more data about people and things. 사람과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있게 됐고요. 콤마 찍고 위치가 등장을 했어요. 콤마 찍고 which, 그리고 그것이 makes sharing cheaper and easier than ever. 여태껏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싸고 쉽게 공유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이런 뜻이 되겠죠? 주어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것은이 적절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사람과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저 위치가 가리키는 말 자체가, 이 위치가 가리키는 말 자체가 much more data about people and things,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풀어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콤마 찍고 위치를 쓰지 않고 콤마 찍고 and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건 대일까요? 우리가 얼른 눈치를 채면 알겠지만 make 다음에 s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 말 다시 말해 이 위치가 단순한 얘기죠. 지금 현재. 따라서 day가 아니라 여기서는 is로 쓰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much more data라고 되어 있죠. 보통 데이터는 데이툼이라는 단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복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의 단수형은 데이툼이라고 하는 형태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맞닥뜨리면 보통 얘를 복수형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복수형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se data are 이것도 맞고요. This data is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게 처리를 하죠. 단수 복수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시고 여기서는 지금 단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서는 지금 단수 취급을 했죠. 자, 그래서 저 모든 것들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s로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you were able to rent a private room before the internet. 그렇죠? 인터넷 이전에도 개인 소유의 방을 빌릴 수는 있었는데, but it was usually more trouble than it was worth. 그것의 값어치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그렇죠? For example, without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how can you know that somebody has a spare room to your taste in a simple family house? 뭐, 그냥, 뭐, simple family house에 너의 기호에 맞는 spare room이 누군가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렇죠? How can you know?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인터넷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Now finding a room and booking it is simply a click away. 아니야, booking it로 봐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Finding a room 방을 찾고 booking it 그것을 예약하는 건 is simply a one click.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All you need to, 자,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is to download an app.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The website deal with all the rest, locating the right space, dealing with safety issues, reservations, and payment. 웹사이트가 deal with all the rest, 그렇죠? 뭔가 이렇게 deal with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죠? 다루다 처리하다. All the rest 나머지 모두를 처리를 해준대요 웹사이트가. Locating the right space and
dealing with the safety issue. 안전 문제, 그 다음에 뭐 적당한 공간 찾는 것, 그 다음에 뭐 예약이라던가, 뭐그 다음에 뭐 지불, 뭐 이런 거를 다 처리를 해준대요, 웹사이트가. 따라서 locating, ing 지금 사용이 돼 있죠? 지금 ing 사용이 돼 있어요. locating, 이 웹사이트가 하는 거니까요. and dealing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적절한 위치를 찾아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 문제, 예약 문제, 뭐 지불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처리를 해 주는 거지, 웹사이트가. 자, 그래서 웹사이트, 이 인터넷을 통한 여분의 방을 어떻게 하면 렌트를 할까 해서 고민을 한 해갖고 이제 시작된 여분의 방을 타인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자, assess is as good as ownership. 소유하는 것이요. 접근하는 게 소유하는 것만큼 좋아요. 자, 현우 needed to install a new lighting, fixtures on his ceiling, but a power drill was too expensive to buy only for an occasion. 나 이거 한번 하자고, 그렇죠? 전동 드릴을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야. Too expensive죠, 그렇죠? To buy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자, 요런 거 보시고 만약에 굳이 이걸 바꿔 쓰겠다면 so expensive 너무나 너무나 비싸서 that 그렇죠? 여기는 조금 그렇죠? 내용이 파워 드릴이 너무 비싸. 그래서 현우가 그것을 이 경우에 그것을 한번 사기에 그렇죠? 조금 그렇다. 이거를 좀 바꿔 쓰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죠? 요즘 내용을 바꿔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소대수로 바꿔 쓰려고 했는데 소대수로 바꿔 쓸 만한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파워 드릴이 아닌데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기를 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처음에 이 내용 확인하시고 In Hyunwoo's neighborhood, however, 현우의 옆집에는요, 동네에는 현우네 동네에는 there lived someone that had a power drill but hadn't needed to use it for a long while. 오랫동안 쓰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것을 쓰지 않는데, 그렇죠?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파워 드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lived someone. 자, 지금 이렇게 there이 나왔는데 유도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someone lived를 there를 써서 바꿔 쓴 것뿐이죠. 그럼 어떤 someone이냐 하면 that had a power drill. 파워 드릴을 갖고는 있는데 hadn't needed to use it. 그것을 오랫동안 쓸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네, 살고 있는 거죠. A sharing website, 그렇죠? 공유 웹사이트에서는요, 그렇죠? That matches owners and borrowers in the same area. 같은 지역에 있는 소유주와 빌리는 사람을 매치시켜주는 웹사이트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소유주와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을 매치시켜주는 sharing 웹사이트가요. Connected two of them. 그둘 둘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현우 could borrow a power drill from his neighbor. 자, 이웃으로부터 파워 드릴을 빌릴 수 있고요. Paying a reasonable fee for it. 그것에 이제 합당한 돈을 지불하겠죠. 현우가 하는 거니까 ing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분사구문 나와 있어요, 그렇죠? Without the service, 그 서비스가 없으면요, 현우 would have had no choice.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죠. 표현 잘 기억해 두십시오.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비싼 expensive한 툴을 사지 않을 수가 없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현우는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Now you can access what you need. 자, 당신은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Even when you don't own it.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때에도 All thanks to the sharing economy. 다 공유 경제 덕분인 거죠. Why pay a lot of money for something when you can rent it more cheaply from other people online?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한테 더 싸게 빌려올 수 있는데, 그렇죠? Why pay you a lot of money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자, why own something when you can have access to it without owning it?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것에 접근을 할수 있는데, why own something? 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느냐? That is the principle behind the sharing economy that enables people to share cars, accommodation, and other items because now they can get whatever they need whenever they want. 자, 이것이 바로 원칙이랍니다. That is the principle behind a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뒤에 있는 그러한 원칙이래요. 어떤 거냐? That enable people to share cars, accommodation, and other items.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원칙인 거죠. 그렇죠? 자,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 get whatever they need when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건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The business model of a sharing economy instantly connects owners of underused assets with others willing to pay to use them. 자, business model of a sharing economy.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그렇죠? Connect, 연결해 줍니다. Owners of underused asset,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그렇죠?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줘요. Willing to pay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해 줄 이런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willing to pay use them 할 때, 요게 others를 이렇게 수식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them이 지칭하는 바가 누군가요? 여기서 them이 지칭하는 바, 그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underused assets라고 되어 있죠. 요게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즉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그렇죠?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가져다가 쓰는데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해석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이 공유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커넥트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Owner of underused asset. 그렇죠? 누구랑 연결을 해주는 거냐면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와, 그렇죠? With 누구를? Others willing to pay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죠. 자, easy access made possible by internet technology is now as good as ownership. 자, 쉬운 접근 made possible 가능해진 거죠. by internet technology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이제 가능해진 이런 쉬운 접근이 is now as good as ownership 소유권하고 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Produce less and you will waste less. 훨씬 더 적게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Sun Hwang is a computer programmer who works mostly at home but sometimes goes to the office to have meetings. 회의하러 사무실에 간대요. 그죠? 때때로. 보통은 Who works mostly at home? 집에 대부분 있는답니다.
선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집에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goes to office. 즉 선화가 프로그래머고 선화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동사고 이게 2번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She doesn't own a car. 자동차를 갖고 있진 않는데요. But rents one through a sharing platform whenever she needs a ride to work. 차를 타고 가야만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sharing 플랫폼을 통해서 rent one, 하나를 빌리죠. 자, 여기서 말하는 one은 앞에 있는 a car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어떤 차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is로 바꿔 쓰시면 내용상 혼란이 옵니다. 안 돼요. But for, 자, but for은요, without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거 가정법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랬다. But for는 without인데요. 보통 이제 이 without이 쓰려면 if it had not been for와 같은 그쵸?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것 같은 표현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without과 but for는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 뜻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가정법이 등장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 바로 뭡니까? 뒤쪽에 본절에 나오는 조동사 과거형이죠. 자, sharing 서비스가 없다면요. One more car. 한 대의 차가 더 would be made. 만들어져서 only 그저 stay still in her garage.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서 있기만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made 다음에 only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네, 결과 적용법이에요. 보통 이제 언니가 안 쓰여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긴 해야 되는데 언니가 붙으면 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되었다 이런 뜻이 돼요. 보시면 한 대의 차가 더 만들어져서 끝났고 only to stay 그저 머물러만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차고에. 그래서 결국 땡땡땡이 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in order to 할때이 in order는 to 부정사의 목적의 강조죠. 그쵸? 목적을 강조하는 건데, in order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so as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in order to use her car more often. 자기 차를 더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she would drive to places. 뭔가 어떤 장소까지 운전을 할 거예요. Where he usually goes on foot now. 지금은 충분히 걸어가도 되는 그런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다녔을 거다. 자, 장소 나와서 places where 쓴거 적당하죠? She thinks the sharing economy contributes to saving the environment. 그렇죠? Since less car use means reduced CO2 emissions. 자, 그녀는 생각하는 거죠?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가 공헌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To sav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살리는데 공헌을 한 거죠. 어떻게? Since 이거 왜냐 하면이겠죠, 그렇죠? 이거 왜냐 하면이겠죠. 왜냐하면 less car use 차를 더덜쓸 테니까요. 차를 덜 쓴다는 건 means 뭘 의미하느냐면 Reduce CO2 emission. CO2 방출량이 더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Though not primarily driven by environmental goals, 환경을 위한 목표로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the sharing economy, 공유경제는 brings considerable benefits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상당한, 그쵸?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이에요. 요 단어는 상당한이죠. 반면에 considerate는 사려 깊은이에요. 다른 단어죠. 그쵸?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비록 not primarily driven by environmental goal, 환경적인 목표로 주로 추진이 되어지는 건 아니야. 그쵸? not driven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 경제가
brings considerable benefit. 훨씬 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득을 가져옵니다. 환경에. Resources are used more efficiently. 뭔가 자원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지고요.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것이 helps save on materials and energy. 물건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자, help는 지금 help 이렇게 되어 있는데, help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쓰셔도 되고요. 동사 원형을 쓰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help save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help to save 이렇게 바꿔 쓴다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안 되는 건 help 다음에 ing 쓰는 건안 돼요. 문법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쓰면은 회피라는 개념이 됩니다. 회피. 알았죠? 돕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는 돕다고, 얘는 회피야. 전혀 다른 뜻이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ing를 붙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car sharing services are proven to yield environmentally friendly result. 환경적으로 좀 친환경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그렇죠? 이미 are proven, 입증이 되어진 상태예요. Study have found that car sharing helped reduce CO2 emissions significantly. 자, 이미 연구가 알아낸 바로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이 help reduce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help 쓰고 reduce, to reduce 됩니다. to reduce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reducing 안 돼요. 방금 말했듯이 돕다란 뜻으로 쓸 때는 ing를 붙였을 수 없습니다. 자,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공유 경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aspires to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is a more sustainable way of utilizing limited resources. 뭔가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그렇죠? utilizing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경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네, a more sustainable way of utilizing limited resources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experience matter. 자, 경험이 중요한 거죠. not possession. 소유가 아니에요. Jimmy had newly decorated his room and wanted a piece of artwork that fits into the space. 뭔가 이렇게 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하나 갖다 놓기를 원했는데, Through a website sharing works of art, 예술 작품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he picked an artwork to his taste. 그의 취향에 맞는 예술 작품을 하나 골라서요. From a wide variety of society and rented it monthly. 자, 그것을 매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렌트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양한 작가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다양한 그림들로부터 자기 취향에 맞는 아트워크를 골라서 그것을 한 달, 달마다 렌트를 하는 거예요. When he paints his room. 자, 계속, 지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요런 거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선 당연히 아트워크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매달 한 번씩 빌리는 거야. When he paints his room a different color, 다른 색으로 방을 색을 칠하게 되면요, he can return the current piece and rent another. 지금 현재의 작품은 반납을 하고요, rent another 다른 걸 빌리면 됩니다. He is not interested in the permanent ownership of particular artwork. 뭐 특정한 예술 작품에 대한 장기적 소유에 관련돼서는 별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자, permanent. 영구적인이라는 단어죠. 영구적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He simply wants to enjoy art in his daily life.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길 원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shows that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건 increase satisfaction far more than acquisition 뭐랄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증가시켜줍니다. 만족도를 증가시켜주는데, far more. 훨씬 더 증가시켜준대요. 뭐보다 than acquisition to. 획득물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칭하는 바가 뭘까요? acquisition to. acquisition이 increase satisfaction. 획득. 뭔가를 획득함으로써 증가되는 만족보다, 그렇죠? 경험함으로써 증가되는 만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연구가 보여줬다 이거야. And the new generation, 그렇죠? 새로운 세대는, 그렇죠? 새로운 세대는 that embrace the sharing economy. 자, 공유 경제를, 그렇죠? 포용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는요, understands it better. 그것을 훨씬 더잘 보여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뭘까요? 공유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는 그것을 더잘 이해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앞문장 경험이라고 하는 게더 많은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 전체를 지칭한다고 봐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 art lover 뭐 예술 애호가들은 used to find satisfaction in collecting artwork. 예술 애호가들은요,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데에서 find satisfaction, 만족을 찾곤 합니다. used to, 뭐뭐, 하곤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만족을 찾고는 했어요. Now they have begun to place value on the experience of enjoying them. 그것들을 즐기는 경험에 가치를 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Place value on the experience of enjoying them. 그것들을 즐기는데 가치를 두고 있기 시작을 했다. There are many who appreciate artworks. 그렇죠?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But have no interest in owning them for good. 재화로서 그것을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this benefits the artist as well because they get a monthly income for their artworks that otherwise might be in storage or waiting for their next exhibition. 이게 this benefits the artist 예술가들한테도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자, 왜냐하면 they get a monthly income. 아, 예술가들이 monthly income, 정기적인 수입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For their artwork, 그들의 예술품에 대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는데, 자,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might be in the storage, 창고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waiting for their next exhibition, 다음 전시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아트워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트워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therwise라고 하는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이 표현이 그렇죠? 등장을 했다는 거 보시고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Otherwise가 저 뜻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sharing economy is the experience economy. 공유 경제는 경험의 경제이기도 해요. It is a powerful cultural trend in which people value experiences more than possessions. 자, 아주 강력한 cultural trend, 문화적인 트렌드예요. Comma with, in which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니치가 지칭하는 바는 그 앞에 있는 트렌드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value experience 경험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More than possession 소유를 하는 것보다 경험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뭐 문화적인 경향이다. 요 이니치는 where 정도로 바꿔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Where people 이런 식으로 people build trust and make connections. 사람들은요, 신뢰를 쌓고 연결을 하려 합니다. Stella is a retired designer who started a second life as a host to international travelers. Stella는요,
리타이어드 은퇴한 디자이너인데 who started 뭘 시작을 했냐면 이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한 거예요. Host to international traveler. 자, 국제 여행자들을 위한 약간 뭐 그런 숙소를 제공해 주는 호스트 뭐 그렇죠? 이런 호스트로서 이의 인생을 시작을 한 거예요. When her husband passed away,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요, she came down with depression.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죠. She started to share the room her husband used to occupy. 그녀는요, started to share the room. 방을 공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Her husband used to occupy. 남편이 주로 점유하고 있었던 그 방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Meeting ne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elped her recover from her grief. 자, 슬픔으로부터 recover, 회복하도록 도와주죠. help 목적어, 지금 동사 원형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한 상태예요. 그녀가 슬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Now she enjoys telling. enjoy는 이렇게 telling ing 쓰죠. 그렇죠? 목적으로. 자, her guest stories about the neighborhood and preparing them delicious local breakfast, trying to make them feel at home. 자, 그녀는요. 그렇죠? 그녀의 손님들에게, her guest에게, 그렇죠? 이야기 about the neighborhood, 자기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Tell은 그런 A에게 B를 말해주다, tell A, B 형태의 사형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telling이라고 하는 거 쓰시고 preparing이 지금 또 나오죠? 모두 enjoy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enjoy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걸 즐기고요, 준비하는 걸 즐기는 거죠. Preparing them delicious local breakfast.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사형식이에요. 준비해 주다죠. 그들에게 맛있는 지역 아침을, 뭐 지역 아침 이렇게 했는데 좀 아침 식사라고 보세요. 그냥. 집밥이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편해요. 집밥이라고 해주고 trying to make them feel at home. 자,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게 앞에가 계속 ing였으니까 얘도 병렬 구조상에서의 병렬인가 싶긴 하지만 요 양반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는 풀어 쓰면 쉼표 and Tries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앞에 있는 enjoy와 try는 이렇게 모두 she에서 연결이 나오는 직접적인 동사들이니까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녀는 즐기고요. 그녀는 노력해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Make them feel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도록 노력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이 좀 복잡했는데 잘 한번 봐두시면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She has many friends. 그렇죠? She has made friends with many guests. 많은 게스트들하고 친구가 되었고요. Stays in touch with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하고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죠. For social souls, 그러니까 사교적인 사람들한테는요. Meeting new people is a big part of the charm. 이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좋아요. In the age of virtual everything, more and more things are possible without every meeting face to face with other people. 자, 뭔가 이게 가상인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버추얼한 이런 시대에서는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뭘한 채로 가능해지냐면, without every meeting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미팅을 하는 거 없이 모든 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But sharing assumes human interaction by its definition. 자, 그런데 공유를 한다는 건, sharing을 한다는 건, 그렇죠? 자, assumes human interaction. 자, 인간의 상호작용인데요.
By its definition and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By its definition이니까 그 정의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정의상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요. 공유라는 거니까요. 공유라 아이고. 공유라는 건 뭔가를 공유하려면 당연히 그 정의상 인간의 상호작용을 어쩜 전제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필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공유라는 건 전제로 하고요. 공유라는 건 호소예요. Basic human needs for community. 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호소하죠. The core of a sharing economy. 자, 공유 경제의 핵심은 is people, 사람이에요. 자, directly dealing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를 다루는,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쵸? 사람이고요. So trust between the party. 그래서 요 파티들, 이 당사자들 안에서의 이 trust, 신뢰라고 하는 게 involved as essential.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자, 조금 끊어읽기를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Core of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의 핵심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directly dealing with each other. 그렇죠? 직접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러다가 보니까 so 신뢰라고 하는 것이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관련된 당사자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이에서의 이 신뢰라고 하는 게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즉, 신뢰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ocial network services plays an important role. 그래서 SNS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Giving information on participants, 참여자들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죠. Safety issues are important when dealing with strangers. 자, 낯선 이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요, 그쵸? 안전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along with the background checks carried out by platform provider, online reviews and ratings are usually posted by both parties. 자, along with the background checks carried out by platform provider.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background check와 함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았죠? 얘네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background check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with가 있어서 with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사용이 된 거지만 우리는 저 with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플랫폼 제공자들이 수행하는 백그라운드 체크와 함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리뷰와 레이팅 별점 시스템은요. 자, posted by both parties 양측에 의해서 네, 올라가게 됩니다. The remarkable things 주목해야 될 점은 그렇죠? is how well the system usually works.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문장도 요 문장이 조금 복잡했고요.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장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요. 이 교과서 내용의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의하기 좀 힘든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너무 구시대적,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유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안한 채로 이야기를 해서 뭐 더, 아니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생각을 못 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물건이 적게 팔린다는 건 생산을 덜 한다는 얘기예요. 생산을 덜 한다는 건
아무래도 매출 감소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유가 무조건 최고로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글의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다 맞아요라고 동의하기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관련 문제집 읽으면서 이런 거 관련된 거 나오면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교과서가 조금 길어요. 내용이 조금 긴데 천천히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 못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씩들 다시 복습들 해 보시고요. 자, 사과, 본문, 분석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